사람의 기억을 영화에서 마치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기억의 과정을 생각해 보면 알수 있습니다. 즉, 학습, 기록, 반복, 되돌림, 이런 여러 가지 단계들이 해마에서부터 시작해서 뇌에서 새로운 신경 연접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 기억이라는 것은 뇌의 일정 부분에 기록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신경과 신경 사이에서 새로이 신경 접합, 즉 시냅스가 만들어짐으로써 새로운 기억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이 시냅스를 현재까지 기술로 인위적으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기록된 사람의 기억을 인위적으로 바꾼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죠. 그렇다면은 가끔 일어나는 잘못된 기억 되돌림, 즉 false recall이라고 하는 현상은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한 현상에 대해서 사람이 기억을 할때 이미 가지고 있는 기억과 상호작용이 일어나면서 기억하기 때문에 실제로 있는 그 현상 그대로를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즉 같은 사건을 봤을 때라도 어떤 사람과 다른 사람이 기억하는 내용이 전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오리를 봤을 때한 사람은 오리의 하얀색을 봤지만 다른 사람은 오리의 주둥이의 특징적인 모양을 기억한다면은 이두 사람의 기억은 서로 다른 기억으로 남을 수밖에 없겠죠. 이러한 기억의 과정이 시냅스의 새로운 형상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새로이 만들어지는 시냅스를 바꾸지 않는 한 기억을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슈퍼의지란 원래 사람이 가지고 있는 팔이나 다리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과 성능을 낼수 있는 그런 인공팔, 인공다리를 말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인공팔, 인공다리를 현재 기술로 만들 수 있을까요? 현재 기술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원래 사람의 팔이나 사람의 다리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낼수 있는 그런 인공팔, 인공다리를 만들 수 있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는 이런 슈퍼의지를 착용했을 때 슈퍼의지가 만들어낸 힘을 받쳐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우리 사람의 피부와 사람의 뼈입니다. 근데 여러분 피부를 만져보십시오. 이게 질긴 것 같기도 하지만 굉장히 연약한 조직이기 때문에 슈퍼의지가 만들어내는 그런 힘을 다 받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팔이나 다리가 없어진 분들에게 이런 슈퍼의지를 착용시킬 수는 없죠. 대신에 다른 형태의 슈퍼의지, 즉 파워수트 형태의 슈퍼의지는 가능합니다. 아이언맨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외 골격 같은, 갑옷 같은 이런 슈퍼의지, 파워슈트를 착용한다면은 이 파워슈트가 만들어낸 모든 힘을 결국에 이 외골격을 따라서 분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는 전혀 해를 입히지 않고도 원래 사람의 팔이나 다리가 낼수 있는 힘보다 그 기능보다 훨씬 더 강력한 기능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